보기엔 먼지 한 털 없어 보이는 실내. 하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나쁜 상태로 측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요? 오히려 실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은 실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내 생활이 늘면서 집안 청소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 한수영 주부. 평소처럼 이불을 털며 정리하는데요. 이런, 오히려 청소 전보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네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 수영 씨에게 실내 건조는 당연한 일상인데요. 환절기라서 밖에다 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다 널고 있어요. 습도 조절도 되고 좋으니까 이렇게 실내에 널었거든요. 네. 아, 원래 옷을 실내에 좀 자주 넣으세요? 요럴 때 환절기 이렇게 미세먼지 밖에 안 좋을 때는 실내에다 널고 이러거든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건조한 옷. 정말 옷에는 미세먼지가 없을까요? 옷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털었을 뿐인데 기준치를 훌쩍 넘어 위험 단계를 벗어난 상태. 이유가 뭘까요? 빨래를 말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실내 미세먼지가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내에서 옷을 이제 턴다든지 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먼지가 흡입한다거나 그 생활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사 준비를 하는 수형 씨. 간단한 달걀 프라이를 하는데요. 과연 미세먼지에서 안전할까요? 창문이나 소금 안 끼시네요? 창문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절기라서 제가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있고요. 후드는 생선 요리나 이런 거 할 때는 하지, 이때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환절기에는 창문을 잘 열지 않는다는데요. 초미세먼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리 전과 조리 후의 변화가 확연하게 보이는군요. 조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음식을 태웠을 땐 어떨까요?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조리음 노출 시간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률이 증가한다는데요. 실제로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일수록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 욕실 청결도 신경 쓴다는 수형 씨. 미세먼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네요. 하지만 강한 독성으로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두 가지 성분의 수치가 높게 올라가는데요. 더욱이 포름알데히드에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자주 노출될 경우 심각한 질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수치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거 호흡하실 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집안 내의 실내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